제주도가 오늘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중국 단체 관광 허용과 관련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오 지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들에도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관광업계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제주 관광협회를 비롯해 도내 유관기관과 관광업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우리나라 단체 관광 허용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중국 정부 발표 이후 벌써부터 중국 크루즈 관광 신청이 쇄도하는 등 최근 부진한 제주 관광이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제주가 많은 타격을 받아왔었는데 다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관광객이 올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그러면서 오는 18일 중국에서 항공사와 여행사 등을 상대로 제주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환대 분위기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관광업계 대표자들도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에 따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식당들은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출이나 시설 면적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외국인을 쓰려면 지금의 32평 이상의 1억 이상 한 명입니다. 한 명을 한명더 추가해서 2명까지만 해주면 그래도 우리 외식업에 종사하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와도 덜 손님들 말기가 더 좋지 않겠느냐. 단체 관광이 허용되더라도 개별 관광이 대세가 된 요즘에 맞춰 관광 가이드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전체 관광객의 70, 80% 이상이 FIT예요. 근데 FIT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FIT 이분들을 어떻게 안내할 건가요? 보관이 있으신가요? 지금 FIT를 안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이드들이 직접 합니다. 근데 가이드들이 직접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선사들이 대형 크루즈를 확보해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강정항처럼 제주가 대규모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췄다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홍보 강화도 요청했습니다. 또 카지노 업계에선 큰손이라 할수 있는 중국인 단체 관광의 재개로 기대가 높지만 국제 외교 등의 불확실성으로 당장의 직원 채용 등은 쉽지 않다며 이에 대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